안녕하세요. 부철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복장이 추리닝 바지에 패딩 입고 있다고 하니까 법인이 어쩌고 저쩌고 뺀다네. 무슨? 뭘 뒤집어도? 아우, 첫 코부터 참 재수가 없네요. 우대고 무섭다. 아파트와 놀이터 허름한 벽들. 오늘 시작부터 기분이 완전 잡쳤습니다. 야, 이 추운 날씨에 뭐 법인콜이라고 해서 뭐 정장을 입으라. 미친 이씨. 패딩에다가 용무늬 같은 문양 그려져 있는 바지 입고 있다고 배차를 취소해? 취소해? 참나 씨. 야, 법인 콜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벙찐다 진짜. 그때부터 기분이 잡쳤어. 속포를 영등포 구청역에서 신도림으로 잡았어. 역시 11,000원. 신도림에서 내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영등포역까지 걸어왔어. 걸어왔다고 영등포역까지. 아, 영등포역에서 응? 김안가 있지? 김안가에서 화곡역까지 코를 잡았어. 그 아저씨 갑자기 주식하래. 무슨 조선소 주식을 얻는 돈 있으면 사래. 근데 나 돈 없어.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맨날 쪼쪼 굶고 있는데 뭔 주식이야. 어찌 되었던 거기서 화곡역에서 내렸는데 다음 코를 또 잡았어. 은평구 무슨 길 무슨 동이 가련동? 왜 이렇게 또 뭐냐? 아, 이 로지콜은 그냥 카카오의 모든 제휴콜이랑 똑같은 거야. 응? 로지콜은 그냥 카카오콜의 제휴콜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련동까지 갔다가 버스 타고 연신내 내려왔어. 연신내에서 김포 행신동까지 또 오고 행신동에서 여기 고강동까지 빠져나왔네. 근데 고강동 여기가 고강동인데 응? 고길동 고강동 뭐야 우리 형제야? 어쨌거나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아. 법인콜이면 법인콜이지 뭐 얼마나 쳐 잘나갔다고 씨발. 이 추운 날씨 정장차림으로 정장차림이 아니어서가지고 배차를 취소하냐 이 씨. 아, 기분 더럽네. 게다가 기분 또 더러운 이유는 월급날인데 일주일이나 지났단 말이야. 월급쟁이가 월급날에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전화 온다고. 내가 이 나이에 그딴 전화나 받아야 되겠어? 카드 대금? 아니,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응? 일 잘하고 있는데 월급날에 월급이 안 나와. 빡이 치냐 안 치냐. 카드값 내라고 전화와. 대출비 내라고 전화와. 보험료 내라고 전화와. 아이씨, 월급쟁이는 월급이 밀려선 안 돼. 응? 뭔 경우야. 빡쳐.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은 왜 이렇게 랩을 하냐고? 고프로를 안 가지고 왔어. 고프로를 안 가지고 와. 뭐 어쩌려는 거야. 어쨌든 이 고길동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그래도 집 근처니까 여차하면 걸어가. 두 시간 정도? 걸리겠지. 어쨌든 2월 17일 이거 기분 너무 안 좋다. 월급은 밀리지. 어? 야, 제휴코 아니 제휴가 아니래. 법인코 씨, 이 추운 날씨에 정장 차림 개. 야, 씨발. 아우. 어쨌든 나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콜도 없고. 고길동 탈출해가지고 여기 신림 난곡인지 왔습니다. 벨로스터를 타고 왔고요. 나는 벨로스터를 볼 때마다
아니 저 조그만한 벨로스타를 도대체 왜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타보니까 알겠네. 재밌다. 조그만한 게.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30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일 출근을 위해서 퇴근을 하든가 아마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씨, 월급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 아침까지 달리든가 집 근처 콜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든 달려보겠습니다. 안전운전. 난국에서 신림역까지 전나게 걷다가 콜을 봤지. 화곡동 가는 콜이야. 그럼 우리 동네잖아. 신대방역까지 전나게 뛰었다. 정말 가끔 왔던 길을 시작했던 곳에서 여러 군데를 타고 다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올 때 뭔가 이거 이상해. 마치 모든 인생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존나게 받는단 말이야. 아니 하고만 그 콜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 우연치 않게 떨어져서 이동을 했어 다른 곳으로. 근데 몇 번 타고 다시 글로 와. 뭔 상황이지? 그대는 아시는가요? 마커를 타고 집 근처까지 왔나 싶었는데 또 한번 자동 배차가 울려가지고요. 예? 13,000원짜리 하나 했네요. 자, 문제는 집까지 2.1km입니다. 까짓 거 걸어가는 거야. 어? 어젠 뭐 안 걸었냐? 2.1km 걸어가서 집에 가서 씻고 누워 잘 거야. 그리고 9시에 일어날 거야. 월급 밀린 회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우 빡쳐. 손실어. 마지막 손님이 여자 기사분이세요? 아닌데요. 마지막 손님분이 팁으로 3,000원 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하신 모든 대리기사 형님 누님 동생 아우 친구들 그게 아주 손실이야. 이만 저는 퇴근합니다. 이 영상은 날로 먹는 영상입니다. 내 손이 찢어져 존나게 추워. 내 손이 찢어져 존나게 추워. 손이 찢어져 존나게 추워. 손이 찢어져 존나게 추워. DJL 딸딸이 DJL 딸딸이 안 타. DJL 딸딸이 내 손이 추워. 넌 지금 나랑 장난해? 난 지금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울리지 않아? 다음 골을 대기하지요. 님이 좋도나 피곤해 졸려 뒤지겠어.